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그 라이브 방송 같으면 퀴즈 내겠어요. 야, 이름을 맞춰보세요. 아우, 진짜 이쁘다. 나도 있는데 이렇게 이쁠까요? 이렇게 이쁠까요? 대단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 무거슨께. 만약에 구독자님이 묵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도 이 정도로 어머, 세 보였네. 얘네 이름이. 아이, 틀리네. 얘는 마리아고. 14,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뿅반하게 멋진 애기는, 아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한스에 보니까 이렇게 이쁘구나. 어머, 나도 두개 있는데 잘 키워야 쓰겠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묵어도 될까요? 얼마나 묵을게요? 얼마나 묵을게요? 어머 세상에, 얘는 덜 이뻐요? 아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다육이 보고. 응? 다육이 보고 이뻐 덜 이뻐?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자, 한스에 보니 14,000원인데 가격 괜찮죠? 어머 세상에, 또 이런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 다남 다육이 봤어요? 예, 봤습니다. 저도 있는데 이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아, 묵어야 되네, 묵어야 되네. 한스에 보니 14,000원. 아유, 얘가 하도 색감이 이뻐서 얘 마리아도 정말 많이 묵었거든요. 완전 묵었어요. 그런데, 어머 세상에, 내가 잘못했어요. 얘 먼저 가고 제약을 갔어야 되는데, 뿅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마리아 14,000원. 가격은 같은데, 구독자님들, 이제 여느 창은 두개 가격,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산다. 그 말이죠. 아니, 여기 사장님 혹시 가격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애기도 어떻게 14,000원이야? 어머 세상에, 그리고, 안 묵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묵은 애기 그냥 팔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그쵸? 자, 그러면은, 아이, 다남이 자꾸 뭐라고 말해요? 묵었다 하는데, 포트가, 9.5 포트가 꽉 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색감이, 이런 색감은 최하 3, 4년 이상은 이 분에서 묵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스에보니.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이렇게 한스에보니 14,000원이요? 자, 사이즈 갔어요? 어머 세상에, 얘 이쁘네. 한 번만 더 봐요. 잠깐만 더 나와볼래? 잠시만요. 테레비 출연시켜줄게. 자, 아우 세상에, 끝내줘요. 대단해요. 멋져요.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있는데, 아유, 자꾸 키웠더만 색감이 안 들었는데, 물을 좀 아껴야 쓰겄네. 그죠? 자, 한스에보니 14,000원. 마리아 14,000원. 끝내주는 아이들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울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입니다. 꽃동산 다육이요? 맞아요. 아, 꽃 구경 간대. 맞습니다. 아, 관엽식물도 많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다 팔았대는데, 완판도 안 쳤어요? 어머 세상에. 반칙 하셨네. 아우, 사장님 반칙 하셨네. 왜요? 아, 지난번에 완판 쳤다는데, 왜 말을 안 했어? 환엽마왕 7만원. 사이즈요? 요렇게. 얘는, 환엽, 이거 얘는 그 중에 새엽입니다. 그 중에 새엽입니다. 야요, 수입이요, 땡!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아이 맞습니다. 부르는 거 봐. 세상에. 어느 창에? 아유, 무슨 비행기 안 탔어. 밭에서, 하우스에서 뽑았습니다. 환엽마왕이고 가격은 7만원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보답, 보죠? 다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슈퍼클론 대형종. 얘도 지금 보는 애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있어요? 뿌리 무땡, 뿌리 동그라미 있습니다. 어우 세상에. 자, 그 환엽 슈퍼클론 대형종 7만원. 어마무시합니다.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예, 사이즈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15도 넘죠? 15도 넘죠? 어머 세상에, 저렇게 지방실을 저기다가 이렇게 키우네. 비싼 지방실을. 자, 비로봉 5만원. 비로봉 군생이죠? 어머, 이런 군생 보기도 드물잖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이런 군생이 어딨다고.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어우 세상에, 비로봉 5만원. 자, 비로봉. 자, 군생이잖아요. 그 얼굴이 몇 개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다섯, 여섯. 아, 뽑아왔네, 밭에서. 아유, 뽑아왔네. 자, 5만. 야는 군생 또 가위바위보 하셔요? 에이, 그러지 좀 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얼굴 하나짜리, 생얼짜리. 예,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비록, 어우, 세상 이렇게 만단게, 아우, 그러니까 서로 가위바위보 할 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철아, 생각 있어요? 철화 생각 있어요? 어우, 나는 군생, 철화 생각 있는 애들, 이렇게. 예, 마리아에서, 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비로봉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자, 이 얼굴이 비슷한가요? 아유, 안 비슷하네. 그죠? 예, 예, 예. 왜냐면 얘는 마리아 7만원이거든요. 마리아 7만원. 그죠? 안 비슷하죠? 얘는, 비로봉 5만원은 수량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중에서, 아유, 동그라미 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면 되고, 한연마리아, 7만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유, 괜찮은 게, 한연마리아 7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다 수입 아니에요. 네, 수입은 제가 종자라고 말하죠. 말합니다. 수입 아니고, 여기 대표님이 밭에서 뽑아온 아이들입니다. 네, 자기 밭에. 그쵸? 그럼 남의 밭이고 써. 환연 말이야. 예, 맞습니다. 7만원.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유, 세상에. 오늘 말도 못하고 자꾸 얼음물을 줘서 그래요. 매장에 가면 막 얼음물 냉커피. 나 사실 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더우니까 먹었죠? 맛있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더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비로봉 아까 얼굴 하나짜리 봤어요? 오,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이렇게 생장점이 붙어있는 애들을 철화라고 합니다. 비로봉 철화인데 슈퍼클론 철화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네. 얘는 슈퍼클론 철화, 얘는 비로봉 철화, 얘는 또 비로봉 철화, 얘는 비로봉 철화, 얘는 또 슈퍼클론 철화. 그런데 사실은 얼굴이 비슷해 보여요.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이제 금에 대한 궁금증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그 맨 위에 상단에 매장 대표님들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영상을 찍기는 하나 맞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는 크리에이터지 금을 전문적으로 혹은 창을 전문적으로 깊이는 모릅니다. 깊이는. 그래서 나는 깊이 있는 조금 더 다남이 멘트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시면, 예, 어느 매장이든지 그 궁금하신 매장은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분도 그렇게 제가 답글을 했어요. 제가 아는 한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자, 비로봉, 제가 자꾸 그런 거잖아요. 에보니,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궁금하셨던 거였어요. 자, 얘요? 어휴, 세상에, 시몬 4는 뭔 말이야? 나 이런 말 또 처음 듣네. 어? 시몬. 시몬 4? 나 참 어렵네, 다육이가. 자, 어쨌든, 시몬 4. 자, 어휴, 예, 시몬,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유, 여기 꽃동산은 참 바빠가지고 얼굴 사장님 만나기도 힘들어. 자, 시몬 4, 4만원, 이렇게. 사이즈 보시죠? 사이즈 보시죠? 창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어우,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항상 창은 이렇게 보라고 그래. 멋있네, 아주. 자, 가격은 시몬4. 4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어머, 얘 참, 내가 한번 들어봐요? 오, 다 들어, 아유, 뿌리 다, 뿌리네. 뿌리 동그라미. 예, 뿌리 동그라미. 자, 워하이니 6만원. 어머, 요새, 워하이니가 이런 게 나오네. 워하이니 6만원 받습니다. 자, 워하이니 6만원 받습니다. 뿌리 있어요? 들어봐요? 에이, 그러지 마. 제 말을 믿어야지. 자, 뿌리. 와인이 뿌리 있습니다. 사이즈 갑니다. 자, 요렇게. 와인이가 끝내주게 멋있다니까. 야는 더 멋있네. 야, 더 멋있어요? 어머, 세상에. 야는 진짜 와인이 끝내주네. 대단해. 아,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혹시 구독자님 받을 때는, 뭐, 애기만 가는지, 뿌리, 분채 가는지는 한 번 더 문자 받을 때, 저기,
다육이만 오나요? 분까지 분 오나요? 어머, 너 모기 잠깐만 출연하면 안 돼. 아우, 나 또 올여름에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작년 여름에 봤지요? 모기하고 싸우는 거. 이바인이 6만원. 그 다음에 나 이거 요새 많이 보이던데요. 로즈몽 5만원. 아우, 세상에 얼마나 막 배빵 키우려고 막 물이 빵빵. 멋져요? 물이 빵빵하죠? 어머, 세상에 그러네. 로즈몽 5만원. 이뻐요? 로즈몽. 이름도 이쁘네, 진짜. 어, 너 잠깐만 출연하지 마라, 야. 어, 모기 한 마리가 착 붙네. 어쩜 좋아. 자, 로즈몽 가격은 5만원이고, 포트요? 포트요? 사이즈요? 잠시만요. 자, 궁금한 거 다 갑니다. 예, 12, 3cm 정도 되지요? 대단히 멋집니다. 어우, 끝내줘요. 다 뿌리, 뿌리 뭐, 땡! 뿌리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거 봐, 뿌리 내리잖아요. 아니, 뿌리 없는 건 제가 없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얘. 어머,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블랙 주얼리가 이런 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 이런 거예요. 이미 뿌리를 내려서, 뿌리 다 내렸잖아요. 이봐, 이봐, 뿌리 내렸잖아요. 아, 뿌리 내리는 것도 순간이네. 얼마나 출하하려고 키웠는지 그냥 물이 빵빵하죠? 블랙주얼리 그때 나 샀어요? 얼굴 두 개짜리? 샀잖아요. 그 작어 보였던 아가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유통을 합니다. 얼마? 6만원? 어머, 그럼 가격은 오르다.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어머, 좋아요. 블랙주얼리. 5만원, 5만원. 자,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갑니다. 예, 예, 사이즈. 블랙주얼리는 그, 이렇게, 이렇게 검정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 거는. 이렇게 안 키워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렇게 시커먼 게 많이 있던데, 얘는 이제, 어우, 세상에, 블랙주얼리 데라데라데라, 수분을 조금 말려야겠죠? 자, 블랙주얼리 5만원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10cm 이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케빈 카이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변하네. 어우,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출하했을 때는 완전히 그 달달 달구어진 아이를 아니면 얼굴을 몰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추? 얘도 대형 품종이네. 케빈 카이저 11만원? 어머, 세상에, 괜찮았어요? 이 정도로 달달 굳혀지면 끝내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고, 아까 마리아 저기 한세븐이로 시작했어요. 어우, 워하이니가 아른거리나요? 로즈몽이 아른거리나요? 블랙주얼리? 이렇게 영상이 쑥 지나가더라도 내가 이름이 기억이 나거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대뇌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 지갑을 엽니다. 지갑을 열어요. 자, 그러면 제가 뒤이어서 종자 이 집에 그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가장 많은 게 종자죠. 매니아인지 방이 내가 사진 찍는다고 말했어. 이렇게 종자 천국인 꽃동산 다육이에서 뒤이어서 종자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영린 HY.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하는 말이 뿌리 이제 다 내려갖고 애들이 때깔 이뻐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영린 HY 가격은 6만원, 사이즈는 이 정도. 말간 교배조? 예. 군생이라고 안 썼죠? 어머, 세상에, 뿌리가 완전히 내렸네, 이 말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아무리, 삼목판 한 판에 이 가격일까? 자. 말간 교배종, 자, 사이즈 이 정도? 아유, 어떻게 그 사이즈로 되나?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로 배송 갑니다. 이 상태로. 다 샀어요? 말간 교배종 36,000원? 우리 것이 더 이뻐요? 아까 내가 블랙주얼리 보고 그 생각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쩌면 블랙주얼리가 내게 더 이쁘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한엽 홍연. 얘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고봐, 이제 안 뽑아지네. 어쩜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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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 뭐, 아니에요. 뿌리 있어요. 뿌리 땡그라미. 지금은 완전히 뿌리가 다 내렸어요. 환엽, 홍연, 45,000원. 사이즈 갑니다. 요렇게. 어우, 다남 참 착하다. 가격 말해주지. 사이즈 갖다 들이대주지. 예, 어디냐고? 꽃동산 다육이라고. 계속 말해주지. 궁금한 건 다 말해요. 1분 안에 말 다 합니다. 흑진주 5개 3만원.
얘는 흑진주요? 어머 세상에, 얘도 이렇게 생겼다니까. 어머 세상에. 뿌리 동그라미예요. 뿌리 동그라미. 자, 이렇게. 흑진주 5개 3만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헤르메스. 얘요? 얼마예요? 진짜 이뻐요? 멋있어요? 끝내줘요? 아니, 말도 3종 세트. 헤르메스 하나, 둘, 셋, 짠. 오, 얘는 그나마 이렇게 뿌리가 이제 내릴 채비를 하고 있어요. 헤르메스 가격이요? 잠시 갑니다. 자, 헤르메스 가격 6만원. 됐죠? 헤르메스 가격 6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보리. 뭐 세상에, 아이보리 이쁘다. 그쵸? 얼마요? 3개 26,000원. 아유 세상에, 딱 탁구공 크기만 합니다. 아이보리, 에보니. 예, 맞아요. 그리고 3개 26,000원. 자, 사이즈 짠짠짠짠. 오, 5cm면 탁구공 크기만 하다. 그 더 커요. 자, 그린스완. 어우 세상에, 종자가 왜 이렇게 많어. 5개 3만원. 5개 3만원 맞습니다. 사이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올 때마다 잭팟이라고 하는 게 로또 당첨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밤에 그거 따따따따따 하면서 잭팟이다 그러면 모두 다 집중해서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날이 있겠죠? 라스베가스에 가서 박수 받을 날? 에이, 뭘 그래. 다육이를 날마다 박수 받으면서. 가격은 6만원. 잭팟. 사이즈는, 어머, 차이가 많이 나네. 크기가. 잠시만요. 어머, 얘 뿌리 다 났어. 뿌리 다 났어. 뿌리 났죠? 뿌리 났죠? 어우, 뿌리 났어요. 잭팟이라고 합니다. 예, 잭팟이라고 합니다. 자, 이뻐요? 끝내줘요? 아우,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가격 6만원. 사이즈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쉘브르. 쉘브르요? 어머, 쉘브르는 많지 않네. 자, 두 개 하시면 36,000원. 그 다음에 가야. 가야 하나에 16,000원. 사이즈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흑수정요. 아우 세상에, 얼굴 하나. 야, 이뻐요? 진짜? 아우,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뿌리가 이제 다 이렇게. 어머 세상에. 완전체, 완전체, 완전체.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한 개에 2만원. 흑수정입니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이 종자여서도 그 생장점이 바뀌잖아요. 없어지면 막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이런 애기들 사는 게 군복. 곰말이야, 다섯 개 2만원. 사이즈는 이 정도, 2.5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워하인이 봤어요? 어머 세상에, 야도 워하인이 두 개 3만원. 그리고 얘요? 블랙오크 35,000원. 블랙오크가 진짜 하나 둘 셋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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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두두두두두. 이제 뿌리 이제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자, 블랙오크 35,000원. 블랙잭 35,000원? 어머 세상에, 얼굴이 다 비슷한데 이름이 다 틀리네. 그죠? 블랙잭 35,000원. 어우, 얘는 그냥 분에다 심기만 하면 바로 성장하겠어요. 그 정도 뿌리는 성장합니다. 그때 얘가 워하인인데 아까 봤던 워하인이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얘도 지난번에 저도 샀는데 완전히 저는 까맣거든요. 뿌리는 다 이렇게 내렸죠. 두 개짜리는 6만원, 하나짜리는 가격 아까 가격 봤나. 뭐 이봐 여기, 얘는 완전히 뿌리 내렸죠. 그러니까 이미 성장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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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다 났죠. 아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예, 두 개짜리 6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이름 없으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이름 없으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연어 군생 2만원. 연어 군생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가요. 예, 에보니 슈퍼클, 에보니 클론 12,000원. 싸기도 하네. 에보니.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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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12,000원 괜찮죠? 예. 3개 하시면 3만원 드린답니다. 원래는 36,000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입니다.